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지민의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지민의 목격담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달 27일 새벽에 방탄소년단 지민은 매니저와 함께 동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쇼핑센터에 들려서 운동화를 산 뒤에 근처 포장마차에서 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담에 따르면 떡볶이와 순대를 먹다 팬들과 딱 마주친 지민은 수줍은 듯 미소를 What the fuck?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는 후문이 있었는데요. 월드스타 지민의 친근한 매력에 팬들은 목격담마저 귀엽다니, 팬 보고 놀라는 병아리 지민, 이렇게라도 봐서 반갑다, 지민이 쇼핑 알차게 했구나, 말도 안 돼, 저기 얼마 전에 지나갔었는데 한밤중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는 지민이 너무 귀여워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기 저도 많이 가는데 봤으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예, 저는 돌곰별곰 TV의 별곰. 좋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4일 일본 투어 출국길에 오른 지민은 전 세계 40개국의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하며 순식간에 100만이 넘는 트렌드 양을 SNS에 쏟아냈습니다. 대단하죠? 방탄소년단을 표지 모델로 한 일본의 유명 잡지 앙앙 2158호 통상판이 지난 3일 발매와 동시에 화보 천재 지민의 특유 시크한 매력이 담겨있는 자체 발광 남신 비주얼 화보가 공개돼서 일본 열도를 이미 뜨겁게 달궜는데요. 공개된 화보 속 지민은 흑발의 헤어에 하얀 무결점 피부가 더욱 극대화돼서 눈부신 세련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블랙의 숏 점퍼와 팬츠, 화이트 셔츠로 스타일링에 지민의 슬림하고 탄탄한 보디라인까지 드러내면서 섹시함을 더했습니다. 자, 이번 화보에서 지민의 외모는 섹시함과 깔끔함이 공존하며 무쌍의 긴 눈과 반듯한 콧대 라인이 부드러움과 남성미를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남자인 제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네요. 앙앙 잡지에는 화보와 더불어 5월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인터뷰도 담겨있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댄스, 귀여운 얼굴에 장근육이 발달된 탄탄한 몸매에 매력 보물창고라며 지민을 소개했습니다. 자, 모델의 진정한 매력을 포착하고 인물의 황금 같은 순간을 알아보는 사진작가들은 사진 속에 담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담아낼 수 있는 타고난 감각과 또 강조하고자 하는 점을 확실히 부각하는 노련함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진작가들에게 극찬을 받는 멤버가 화보 천재인 바로 천의 얼굴 지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지민입니다. 다시 한번 화제가 돼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